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선거는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어제 제가 내보낸 것이 페이스북에 어제 올린 겁니다. 전산 조작은 무자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선거 사기를 기획한 자들로부터 이렇게 하라는 오더가 떨어지면 전산 조작 기술자들은 조작값을 집어넣고 입력하고 후보별 득표수를 마음대로 만들어내면 그만입니다. 굳이 조작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2022년도 부산시장 선거와 부산구청장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손을 댔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원하는 대로 다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꼭 승리하도록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할 수 없더라도. 조작을 하더라도 부산에서 도저히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2021년 4.7 부산시장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전투표에 손을 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원하는 대로 선거 결과를 언제 어디서든 만들어낼 수 있음을 뜻합니다.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에 부산의 16개 선거구에서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민주당이 최소 플러스 4% 최대 플러스 13%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최소 마이너스 4%에서 최대 마이너스 13%입니다. 정상적인 투표는 도저히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 없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조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숫자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최소 8%에서 최대 26%만큼의 득표수가 전산조작에 의해서 증가되고 감소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척 보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선거가 아니고 그냥 사기야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처음 냈던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냐의 163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맨 처음 부분에 나오는 책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후보가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이후에 치러진 선거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승리할 수가 없는 선거죠. 민주당이. 그래도 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득표수를 줄이지 않습니까? 격차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주는 것은 앞으로 모든 공직선거는 다 예. 표를 세는 자가 결정하는 거지 표를 던지는 자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는 게 싫으니까 그냥 못 보도록 하는 겁니다. 볼 수 없도록. 전화되니까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고. 예.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홍콩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주의 통치가 등장하고 사람들이 자유를 잃으면 영화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영화보다 훨씬 먼저 이런 타격을 입는 것이 이렇게 정치 논평을 하는 겁니다. 못 보게 하니까 보지 말라 이야기죠. 생각하지 말고 듣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냥 돼지, 개, 넙치, 가오리, 예? 우럭 여러분들 꼴뚜기 오징어처럼 그냥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